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먼 곳에서 오셨네. 네. 아이고, 참. 차 밀렸어요? 아니에요. 괜찮았어요. 본인은 성정이 쭉쭉 뻗는 성정이다. 예? 고집이. 야, 오늘 다 고집들이 아주 센 고집들만 오시는만. 그리고 본인은 하셔야 되는 일은 쉽게 말하면 밤낮을 주로 이제 얘기를 하자면 밤으로 표현했을 땐 밤에 피는 장미가 돼야 되고, 낮으로 표현했을 땐 새가 돼야 돼. 이해가 가세요? 아니요. 남을 좀 뭐랄까 즐겁게 하는 직업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야. 마음의 안정이라든지 뭐 활기를 띠게 한다든지 뭐 평화를 준다든지 하는 그런 직업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팍팍하게 그 사는 그런 직업은 안 좋다는 얘기야, 본인한테. 지금 본인이 뭐를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맞지 않는 직업을 선택해서 가고 있다 이래요. 그리고 몸수는 무너지고 몇 년, 1년, 1년 수전이야, 2년 수전이야, 3년 수전이야. 몇년 전부터 몸은 망가지고 있고. 맞으면 맞다고 얘기하지, 고개 맞고 딱 끄떡하고 있으면 어떡해요? 아, 맞, 그. 맞으면 맞다, 아니면 아니다. 네, 맞아. 그래야 나도 뭔가가 나오지. 네. 고개 맞고 딱 끄떡하고 있으면 나 혼자 강의하는 것도 잘 아니고. 몰라서. 처음 오셨으니까 네. 그렇지. 지금. 그 직업이 안 맞다 보니 좀 너무 그래서 매일 아픈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세상 그 직업의 세상이 무섭죠. 그렇기도 그죠? 하고, 재능도 없고 막말로 그 직업에 대한 재능이 없다는 얘기야.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맞지 않는 직업을 꿰차고 가니 얼마나 힘들겠어, 정신적으로나. 낚시 없잖아. 왜 내가 하는 일이 즐겁고 좋아하는 거 그러면 삶의 낙이라도 있는데 맞아. 안 맞으니까 낙도 없고 네. 막말로 아침에 해 뜨는 거 싫어 진짜 나가야 되니까 그잖아. 네. 같은 사람을 상대를 하더라도 본인은 그 상대 그런 직업의 상대는 아니다 이거야. 왜 낮에 밤에 피는 장미 낮에는 새가 된다 얘기했잖아요. 다 사람을 만나는 거야. 허나 지금 사람 만나는 거는 본인한테 안 맞는다는 거지. 똑같은 사람 만나는 거지만 직업적인 거로 안 맞는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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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그 밤에 피는 장미가 그럼 뭐 유용없어 이런 거를 꼭 이야기하세요? 유흥으로 말하면 안 되지. 그럼 어떤 거예요? 밤장사. 밤장사라 하면은 뭐 술집도 되고, 유흥도 되고, 식당도 되고, 분식집도 되고, 요즘 밤에 많잖아. 꼭 유흥이라고 해서 밤에 피는 장미는 아니에요. 밤에 꽃이 되는 얘기가 아니라 직업이 그렇단 얘기야. 그럼 새는 뭔, 뭐를 말씀하시, 낮에 새는? 낮에 새는 상대라도 서비스가 듣기 좋은 노래, 서비스, 사람을 상대하되, 말로 상품 파는 거 말고, 사람을 만나서 하도 뭐 식당에, 뭐 식당을 운영하든 일을 하든, 또 다른 거, 난 일을 말하는 거야, 난 일. 사람을 만나는 상대의 일이지만 난 일. 아까 밤은 그야말로 밤일.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본인은 솔직히 말해볼까요? 밤일이 조금 더 맞아요. 예. 네. 그러면 그게 밤에 분식집을 하든 칼국수집을 하든 면 종류를 한번 해봐요. 분식을 하든 면 종류. 조그맣게. 큰돈 들이지 말고. 지금 하는 거 진짜 죽기보다 싫잖아. 돈도 안 되고. 그러니까 뭐좀 별로예요. 너무 그게 별로가 아니라 돈안 돼. 마이너스잖아, 뭐. 뭐,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그게 나와요. 나오죠? 나오니까 내가 얘기하지. 안 나오는 걸 뭐, 얘기하겠어? 그러니까 자존심은 있어가지고, 응? 마이너스 칠 때도 있어요. 이 소리는 안 나오고. 마이너스 칠 때도 있잖아, 달에. 자기 돈 갖다 꿇어봤고. 많았지. 에이씨, 그러니까. 쉽게 갑시다.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잖아. 낮보다는 밤이 맞고. 그렇다고 본인 성향에 뭐 유흥에 가서 일하라. 나이도 지났잖아.
뭐 저물어 가는 꽃인데. 맞아. 그런 얘기가 아니라 밤에 활동을 하는 일을 말하는 거야. 밤에 뭐 유흥업소 이런 게 아니고 밤에 활동을 하는. 왜 본인 생각을 그 삶에 봐봐. 밤에 말똥말똥할 때가 더 많잖아. 제가 밤에 그 식당 같은 데서 일하다가 이제 너무 힘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나이가 있으니까 저물어가니까 낮에 일하고 밤에 잠자는 일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일은 평생 안 해본 일이라서 또 더 힘들어. 안 맞아. 평생 안 해본 일이어서 힘든 게 아니라 본인하고 전혀 안 맞는다고. 전혀. 맞아요. 네. 맞잖아. 그런 것 같기도 해. 전혀 안 맞는 일을 하려니까 힘들고 돈도 안 되고 돈이라도 왕창왕창 벌리면 돈 때문이라도 해. 돈은 맨날 꿇어박는데 그렇다고 놀 수는 없지. 응? 그래도 가오는 있어가지고 꾸미고는 나간다마는 맞잖아. 좋아 죽네. 좋아 죽어. 하지마. 하루라도 빨리. 그게 돈에 끼는 방법이요. 그렇게 말씀하셔. 그리고 본인한테 맞는 거를 찾으라 이래. 낮장사를 하고 싶으면 낮장사라도 하고 당분간 뭐 경험을 쌓으면 남의 밑에 가서 일을 좀 하든가. 장사하면 잘할 거야. 사근사근. 잘하겠죠. 응. 사근사근 잘할 거야. 장사 시작하면 연락해요. 내 밥 한번 먹으러 갈게. 본인 뭐 몸수 조심해. 몸은 무너지고 있어. 몇 년 전부터 해. 몇 년 전에는 본인이 뭐 느꼈는지 안 느꼈는지 모르지만 본인이 느끼기 시작한 거는 작년. 작년부터 느끼기 시작했나? 근데 너무 그 너무 피곤하고 계속 피곤해서 뭘 못하겠어요. 그리고 막 머리도 아프고 오늘도 하루 종일 아프네. 바람 불어 여기도. 네? 5, 6월 달에 심히 습기 더하죠? 그런 건 잘 모르겠어요. 그냥 늘 피곤했던 것 같아요. 늘 피곤한데 왜 조금 왜 가만히 생각해봐. 요 달하고 지난 달이 조금 더 피곤하지 않냐 이거지. 요 달하고 지난 달이. 글쎄 그렇게 제가 예민하진 않아서 그냥. 무디요? 그냥 내가 아프구나 이렇게 생각해. 밥을 먹어도 이게 뭐. 술은? 전 술은 안 해요. 거기다 술까지 먹으면 망가졌겠지. 아주 사람 죽이는 얼굴이야. 제가요? 왜요? 응? 왜? 나긋나긋하잖아. 아니 여기 처음이라서 잘 보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터프한데 그지? 네, 성격은 터프한데. 그렇지 않아요. 이게 본인 성격은 내면에는 남자 성향이 강해. 겉으로 드러나는 건 여자지만 내면에는 남자 성향이 강하단 말이에요. 근데 선생님 저는 그 아까 그 고집이 센 거는 맞는 것 같은데 제가 이게 그 너무 그 속이 여려 빠져갖고 이런 것 때문에 자꾸 스트레스를 받아서 머리가 나도 여려. 같아. 나도 여려. 맺고 끊으면 안 돼. 그러니까 그런 걸 어떻게 해야 되지? 그게 한 번이 힘든 것 같아요. 안 돼. 싫어. 이런 말들이 못하겠어. 응, 못하죠. 한 번이 힘든 거야. 나는 그래서 그게 왜 나는 그런 성향인데 고집이 세다고 하시지? 이게 약간 아이러니해서. 본인 고집이 센 거야. 남한테 저거 하는 거는 마음이 약해서 다 들어줘. 근데 본인 잣대 그거는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야. 본인 고집. 뭔 얘기인지 알아요? 네네. 그 고집하고 그 성향은 틀린 거예요. 성향은 여린 게 아니고 줏대가 없는 거지. 나 줏대 없어. 왜? 끙끙해지면 안 돼. 나도 그래서 힘들었어요. 지금도 힘들지만. 본인이 갖고 태어난 성향은 아주 그냥 노력하지 않으면 못 바꾸고 바꿔도 완벽하게는 못 바꿔요. 조금 변화를 주는 거지. 생각을 해봐. 그런 것 때문에 냄비 아픈 것 같아.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네. 아니거든. 힘들고 아니거든요. 그럼요? 아니 그것 때문에 그 아플 것 같은 몸수가 무너질 것 같으면 물론 스트레스의 영향은 받겠죠. 아니 누구를 이렇게 한 사람 만나고 오면 죽을 것 같아. 집에 오면 힘이 들어가고. 딸려서 그래. 조상이 내가 그랬잖아. 조상이 움직인다고. 조상이요? 본인 조상이 움직인다고. 그래서 에너지 소비가 빠른 거야.
뭔 소린지 알아요? 내가 갖고 있는 기가 네. 빨리 소모된다는 얘기야. 네네. 그래서 체력 소모가 빨라되다 보니까 내가 힘들고 피곤해. 네네. 그것 때문에 또 스트레스 쌓이고 네. 이런 거야. 아까 처음에 내가 말하다 말았잖아. 조상이 난동이 났네 이러면서. 그러면서 모르고 있는데 얘기해봐야 뭐 한들 하고 내가 입을 다물었단 말이야. 조상이 움직이니까 그런 거라고. 이런데 처음 온 분이 그렇게 얘기한들 알겠냐고. 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처음에 말이 나오는 걸 막았고. 죄송합니다. 조상이 많이 그럼 움직여. 어떻게 해야 되는 거 조상을? 몸수로 그냥 받고 치든지. 방법은 나 모르겠어 하고 가든지. 모르겠어 갔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방법은 내가 일러줄 건데. 처음 왔는데 내가 그 방법을 얘기를 하면 아이씨 무당집 가니까 다 구탈해 다 뭐 해래 이 얘기 나올까봐 말하기도 뭐하고 저도 뭐 오래 이 생활 했다면 또 말하는 재주가 있어서 어떻게 했겠지만 저도 간지 오래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좀 그래요. 방법은 일러줄게 좀 이따가. 그 저기 봐 제가 돈은 버나요? 돈은 있어요. 그게 제일 궁금해요. 제가 돈을 벌 수 있는지. 본인이 지금 50이잖아. 네. 원래 이 수전은 2, 3년 전부터 돈을 벌었어야 되는데 거꾸로 다 갔단 말이야. 본인 사주가. 네. 2, 3년 전부터는 돈이 들어왔어야 된다고요. 그게 정상인 사주라고요. 본인은 네. 돈은 깔고 앉아있다 이래 사주에. 네. 진짜 돈 없어서 어렸을 때 환경을 봅시다. 돈 없어서 살진 않았잖아. 그죠? 근데 왜 지금 돈이 들어와야 되는 형국에 돈이 거꾸로 나가느냐 이거야. 원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말했듯이 조상이야. 조상의 움직임 때문에. 특히 작년. 네? 네. 그리고 올해로 봤을 땐 5월달. 지난달이요? 응. 음력으로. 나는 음력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언제지? 4월인가? 지금 달. 지금이요? 응. 지금, 지난달하고 요번 달하고 섞여 있네. 응. 마이너스. 네? 마이너스. 에이, 마이너스요? 평생 마이너스라서. 나는 마이너스 인생이야? 진짜 그랬어요. 나는 1,000원짜리 인생인데. 진짜 마이너스 인생이었어. 그래서... 내 옛날에 1,000원짜리 인생이었어. 우리 딸내미가. 엄마는 1,000원짜리 인생이야? 이랬거든. 그럼 본인은 마이너스 인생이네? 돈 벌 수 있을까? 이게 궁금해요. 돈 깔고 있다고요. 내가 얘기했잖아. 2, 3년 전부터 돈이 들어왔어야 되는데 본인 사주가 그렇다고. 근데 왜 안 들어와? 왜 까먹고 있어 오히려? 그러면 뭔가 요인이 있어. 뭐가 막혔거나 뭐 요인이 있단 말이야. 그걸 잡아야지. 그렇잖아. 막힌 곳이 있으면 막힌 곳을 뚫어야 물이 흐름이 되잖아. 똑같은 맥락이야. 막힌 곳이 있는데 막지를 그걸 뚫지 않고 계속 쏟아부어. 그럼 어떻게 돼? 범람하죠. 흐르질 않고. 그거예요. 이해하셨죠? 네. 아이고 요조숙녀 같으셔라. 아니 그게 아니라 얼어서 그래요. 왜 얼어요? 내가 뭐 귀신이야? 왜 얼어? 제가 요조숙녀는 아니에요. 안다고. 겉으로 보이는 게 그렇다고. 아까도 얘기했잖아. 겉으로 보이는 건 요조숙녀인데 속에는 아니라고 내가 얘기했잖아. 겉으로 보이는 거는 사람 여러 죽인다니까. 아 진짜? 칭찬이세요 선생님? 요즘 세계는 칭찬이죠. 옛 세계는 왜 시대가 변천이잖아. 흐름이 틀리잖아요. 옛 세계에서 이런 말 했다는 욕이요. 근데 현 시대에서는 그게 칭찬이에요. 고맙습니다. 네. 거짓말 아니고. 나봐. 손모습 맞잖아. 손모습. 뭔 손모습 아야. 모습이 이쁘신데. 손모습 아야 제가. 뭐 방법은 내 이따 얘기해 주실 거고 또 궁금하신 거. 그거 같아. 그게 최고의 그거였죠. 난해한 점이었죠. 직업. 지금 여기 돈이 언제 그 들어왔어야 된다고 아까부터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앞으로 언제쯤 들어온다는 건 말씀 못 해 주신 거예요? 원인을 찾아서 해결하고 얘기를 해야지. 그러면 저는 혹시 좋은 사람 만날 수 있나요? 제잖아. 네? 본인이.
돈이 있나, 그게 아니야. 내 성향에 맞나, 뭐 어쩌고저쩌고, 이거에 재잖아. 이렇게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 다섯 가지 이렇게 세우면서. 그런 게 아니라 혼자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다고 뭐 유부남 만날 순 없잖아요. 그렇지. 남의 가정은 파괴하면 안 그러니까, 되지. 그러니까 그런 혼자 있는 사람이 왜 없어? 그 사람들이 본인 눈에 안 들어와서 그렇지. 없던데. 마음에 들면 유부남이야. 왜? 그 사람이 괜찮으니까 벌써 짝이 있는 거예요. 그죠? 짝이 없는 거는 하자가 있다는 얘기야. 그렇죠? 그렇다고 뭐 성격이고 인물이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어느 한 구석이라도 하자가 있기 때문에 혼자 있는 거야. 왜? 사주 자체에 하자가 있든지. 그죠? 그 사람 사주가 진짜 평범한 사주고 괜찮은 사주야. 다 짝 있어. 평범한 게 가장 어려운 거예요. 그럼 저는 그냥 혼자 살아요. 아니요. 있어요? 예. 네. 언제요? 그게 궁금해서.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잖아. 괜찮은 사람. 딱 우리가 볼 때 첫 인상이 괜찮은 거잖아요. 인물 보잖아. 본인이. 인물 보지 마라 이거야. 왜? 겪어봐라 이거야. 겪어봐서 그 사람을 알아야지 첫 인상에서 이 아웃이야. 아웃이야. 내 스타일 아니야. 이거 아니라고. 사람이 있으면 제목이라는 게 있으면 예? 겪어봐야지. 단 한 달이라도 겪어봐야지. 응? 올해는 3개월 뭐 6개월을 겪어보면 좀 우리는 인생을 살아왔던 사람이라 3개월 6개월 겪으면 답은 나와요. 한 달은 조금 빠르긴 하지. 겪어보고 나서 차도 차란 말이야. 왜 겪지도 않고 차냐고. 아예 시도를 안 하냐고. 뭔 말인지 알죠? 그리고 내 입에 맞는 떡은 없어요. 분명히. 예? 내가 모자란 거 저 사람이 채워주고 저 사람이 모자란 거 내가 채워주는 이런 형국으로 가야지. 무슨 말인지 알죠? 나이가 있잖아. 이제 서로 보완관계로 가야지. 뭘 따질 건데. 그게 제가 사주에 뭐 혼자 살 팔자인지 아닌지 나와 있다 그래서 그냥 그런 게 좀 궁금했어. 사주는 명리학 저 사주 보는 데 가서 보시고 우리는 영으로 보잖아. 그러니까 그 제가 혼자 살 그 사주 팔자인가 뭐 이런 게 궁금해. 노후에. 노후에는 혼자 살아요. 근데 지금은 남자 들어와요. 근데 노후에 혼자 산다고요? 응. 노후에. 나이 먹으면 남자가 먼저 가든지 하겠지. 남자 여자 같이 가는 사람이 그렇게 있을까요? 그럼 언제 들어와요 선생님? 아우 진짜. 아유 열어 죽여. 아니 왜 그러냐면 너무 낙이 없죠. 남자가 그리운 게 아니라 맞아요. 뭘 말하는지. 사람이 그리워요. 뭘 말하는지 알아. 사람이 그립고 얘기 상대도 필요하고. 네, 그 너무 그래서 더 몸이 아픈 것 같아. 막말로 풀지 못해서. 너무 외로운 생각이 들어요. 여자도 남자도 자연에 순응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렇잖아요. 풀고 살아야 된다고. 요즘 시대에. 예전에는 뭐 청산가분이 뭐니 뭐니 이렇게 많이 있었잖아. 요즘은 여자도 그렇고 남자도 그렇고 풀고 살아야 몸이 안 아파. 맞잖아. 못 풀고 사면 인체에서 못 푼 거에 대한 스트레스가 일로 와. 일로 오다 보면 몸이 무너져. 순환이 돼야 되는데. 그잖아요. 그래서 풀고 살아야 되고 사람이 그립고 말 상대도 필요하고 그렇잖아. 혼자 뭐 새도 아니고 혼자 찌득찌득찌득 할 수는 없잖아. 그죠? 내가 무슨 말을 했을 때 저쪽에 호응이 들어오고 꿍짝 꿍짝 이건데 이게 안 되고 찌득찌득가 돼버리니까. 그러니까 외롭고 슬프고 삶에 낙이 없고 이거 일적인 거 그게 채워지면 일적인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뭐랄까 이게 원인이 되진 않는다는 얘기야. 이건 그냥 즐기면서 갈 수가 있다는 얘기야. 근데 이게 안 되니까 그렇게 되는 거라고요. 본질적인 거는. 왜? 풀어야지. 그잖아. 청산갑은 혼자 산대 참. 그렇지만 청산갑은 아니잖아. 그렇기 때문에 혼자 못 사는 거야. 지금 한참. 이 나이 때가. 그죠? 그런 거야. 남자 들어오니까 겉보지 말고 만나봐라 이거야.